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올리언 오브 러브입니다. 러브의 두 번째 브이로그고요. 뭘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리언 오브는 대체 비활동기 때뭘 하면서 연습실에서 지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멤버들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놀이를 해보자 해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짜잔, 놀이 맞습니다. 멤버는 랜덤으로 정해서 할 거고요. 과연 어떤 멤버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고요. 그럼 바로 한번 만나러 가 보시죠. 뿅. 아, 예. 아, 예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네일샵 아, 예약하고 왔는데 예. 들어오세요. 처음 왔는데 아, 예. 조금 설레기도 하고 아, 예. 제가 잘 찾아왔나 싶은데 아, 잘 그럼 내일 찾아왔네요. 오세요. 네, 네, 여기 안녕하세요. 네일샵이 여기 돗자리가 이렇게 열려 아, 있는데 예.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? 예. 선생님 찾으셨는데 일단 제가 앉아볼까요? 앉아주세요. 아, 제가 요즘 손톱이 많이 좀 건조하고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네, 말 많이 하지 말고 일단 앉아주세요. 네. 네, 일단 말을 왜 많이 하면 안 되죠?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. 사람은 네.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. 네. 일단은 요거 이것들이 다 제품 끝인가요? 혹시? 한번 짧게 네.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네. 뭐 기본적인 뭐 여기 다 여기 다 네일 제품이고요. 그리고 여기 뭐 이게 보시면 뭐 베이스 코트라고 얘는 뭐 까지지 말라고.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반짝이 뭐 금색 반짝이 있고 여기 뭐 빨간색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입는 거. 그리고 저희 또 샵에 네. 제일 처음에 오시면 해야 될게 있어요. 뭔데요? 또 필독사항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? 필독사항. 네. 네일이 끝난 후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네. 기분 나쁜 티를 낼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. 네. 이게 이거 저희 샵에 내일 오겠습니다. 네. 아니 한 번 들어도 나가 있어. 이게 또 저희 샵에 되게 중요한 필독사 오시는 분들 꼭 이걸 읽어요.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잘 없어요. 제가 또 뭐 짧게 제 경력을 소개하자면 그 되게 유명한 청담동의 샵이 있잖아요. 내일은 영어로 투머로우라는 샵에서 네, 제가 괜찮은데? 한 5년 정도 왜요? 진짜 괜찮은데? 뭐가? 진짜 괜찮은데? 네, 샵 이름 괜찮은데? 네, 아니 제가 그 샵에서 네. 5년 정도 디자이너로 일하다 왔거든요. 이거 다 알아요? 근데 네. 그거 다 어디서 만 거예요? 예? 이거요? 네. 저는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다이소에서 샀어요. 네. 쌤, 오케이. 이거 놓치셨는데. 아, 이거 하셔야죠. 네, 그렇죠. 이거 또 제가 또 네일 할때 이거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. 아니 이거 진목이라고. 자, 그러면 일단 해봐. 큐리클 먼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거 갖고 왔어요? 제거하는 거? 네? 제거하는 거 갖고. 조용히 왔어요. 그게 뭔데요? 이거 밀어가지고. 아니 저는 청담동에서는 이게 그런 국룰이 없어요 원래. 제 내 말이 곧 국룰이다. 일단 내놔봐 한번.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? 알고 있어요. 아 배고파요. 빨리 드세요. 그렇게 흔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돌려야 돼요 뒤에를. 오! 떨어진다 떨어진다. 일단 먼저 발라줍니다. 이게 뭐예요? 일단 이거 기다려. 선생님. 네? 어. 저는 진지하게 내일 받고 싶어서 온 건데. 네, 일단 이거 발라주고 이게 영양제예요. 이게 손톱에 영양을 주입해서. 아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네. 이게 그 손톱 말고 여기 이런 데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손톱에다 발라주시면 어떡해요? 아 그러니까 이거 영국 거라서 네. 이게 영제라서 이게 네. 다 이건 다 됩니다. 네 저는 요거가 아, 자, 조용히 하시고 아 여기 한 번만 발라주세요. 어디? 여기 이렇게. 아 이 손님 되게 까다로우시네. 왜 이렇게 사람이 까다로워? 아니 한 사람도 이런 거 어디서 주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런가? 왜요? 이렇게 되세요? 여기 혹시 신점도 봐요? 예? 여기 네일샵이에요. 아니 돗자리 표시기 여기 아니 네일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여기는 청담동 네. 1호점 네 내일은 영어로 투모로우 여기는 2호점 네 내일은 일본어로 아시타 예. 3호점은? 3호점은 아직 없어요. 아 3호점 제가 네. 내도 돼요? 아 3호점 내일은 중국어로 밍티엔 네 그리고 일단 이거는 이게 손톱 이제 컬러링 전 손톱 보호하는 착색 방지하는 그런 거 착색 방지를 손톱을 이렇게 일단 먼저 보호를 해줘야 돼요. 선생님, 저 내일은 영어로 투모로우에서 저 5년간 디자이너로 일하던 사람입니다. 아, 내가 그림을 좀 그리나. 아, 네, 저 그거 디자인도 준비했어. 틱톡 우리 새로 찍었잖아. 뭐야? 끝났어요? 네, 아, 그림 잘 됐어요. 일단 자 발랐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. 자, 손 내밀어 보세요. 말려야 돼요. 아, 말려야 되는구나. 네. 말랐어요? 자, 네. 두 번째 뭘 하냐 이제 혹시 뭐 원하시는 디자인은 이런 거 있어요? 네네네 뭐예요? 일단 하나는 별 모양 네 레드로 별을 그려주세요. 별을? 네 일단 그거부터 한 개 하고 시작하게 예, 하시죠. 예. 별 그리는 메쓰시기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?
거라고? 사용해보자. 근데 이거 다 안 말랐는데 바르면 다 번지지 않을까? 그래서 좀 더 말릴...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왜 말리냐? 이쑤시개. 아우서 해봐요. 이쑤시개. 아우서 해봐. 이쑤시개! 해봐요. 아우서. 배필요. 혹시나 다시 한번 이거 필터 한번. 네. 그러면 네. 아니. 아 여기 그런 거. 별을. 야 근데 진짜 이쑤시개 있어야 돼. 여기 한 너 이거 그거 흘러. 별은 별인데 왜 하트를 그리죠? 약간 이거 하트로 하자 그러면 이걸 하트로. 야 이북으로 지금. 하트로 하고 여기 테두리 이렇게 그려주세요. 테두리. 오케이. 뭔지 알죠? 어 알지. 나이 같아서 69살인데. 69살이에요? 어 지금 곰돌이잖아. 곰돌이 만들면 키 만들 것 같아. 여기도 보여주세요. 네, 이쁜 하트가 완성이 됐어. 어, 근데 괜찮은데? 그럴까?